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팔았는데요. 지난주는 순매수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한 8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한 3,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예고된 바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그 기대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 지금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급의 변화의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사실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뭐 1,27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온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보기에는 미리 좀 선제적인 매도들이 나왔었고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매력도가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그 지금 지분율을 보더라도 저점이 한 27.6%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30% 선을 회복했거든요. 예.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에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바닥을 확인했던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은 예상 EPS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예상 EPS하고요? 예, 바꿔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좀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사전적으로 일단 이익의 어떤 감익 요건에 의해서 조금 사전적으로 규모를 줄였다가 이제는 조금씩 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수출주한테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향후에도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반한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으로 좀 유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8주 만에 순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들 실적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일단 우리 증시 상황은 최악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좀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변동성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러한 예민한 반응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좀 돋보이는 데에는 선제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조정이 좀 더 깊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은 반작용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전고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한 20% 이상 하락을 했고 또 PER 수준만 보더라도 거의 팬데믹 쇼크 당시와의 근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기반영이 돼 있고 결국 사이클 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먼저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로서의 반작용이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 이후에 넘쳐났던 유동성이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로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축적으로 변화하면서 자금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정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상당히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1분기 그 실적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체 한 56% 정도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실적이 보면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기업의 비중이 높은 모습이고요.
뭐 사실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EPS 추정치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놓고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중이 높은데 결국 이런 것들은 이번 그 1분기 실적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뭐 긍정적인 1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익 추정치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이후에 올해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가 약 5% 정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올해 어떤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특히나 조금 이제 시장에는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꼭 그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 우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2분기 실적을 볼 때 이러한 비용의 전가라든가 비용의 반영이 어떻게 그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분기는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하는 거 봐서 2분기도 좋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만약 낙관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향후 비용 부담에 대한 비용 반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주식 시장은 다시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면서 안정화되는 국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동안 좀 악재들만 있었다면 이제는 호재에 대한 시장의 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세 변화를 논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좀 단기의 과하락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개월 지금 선행 PER이 한 9.6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최근 한 3년 동안에 하위 한 3%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수급이라든가 투자 심리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의 반등 국면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지수의 반등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시세를 되돌리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아무래도 지수의 지금 플레이 아직까지 지수의 본격적인 플레이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으로 선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하이 봉쇄가 좀 완화된다는 이슈라든가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라든가 이런 개별 이슈들이 작용을 하면서 관련 업종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전반적으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좀 향후에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들은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집중하는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 변화를 논하기보다는 단기 낙폭 과대에서 벗어나서 정상화,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